네, 나이지리아 군이 10년째 비밀 낙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여성들에게 강제로 낙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파티는 나이지리아 군의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살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또 다른 불행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Soldiers came and took us. After that, they took us to Giwa barracks and they aborted our pregnancies. 로이터는 최근 나이지리아 군이 비밀리에 낙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만 명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전 동의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약이라고 속이거나 거부할 경우 협박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했습니다. They gave her an injection. They said it was because she was sick. Then we came home. We were there, and she just got worse and worse. And then, in the evening, I saw she was dead. 강제 낙태의 이유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코하람의 피를 가진 아이는 크면 반드시 정부나 군에 대항하는 반란군이 될 것이라며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They take the pregnant ones because they don't want them to give birth to children who will grow up with the blood of Boko Haram in their bodies. That's the reason why they give them abortions. 나이지리아군은 로이터가 제기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유엔 관계 기관이 있다며 비밀리에 10년씩이나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t by us, not by Nigerian army troops. We don't have any reason to do that. 하지만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고 증언하는 여성은 많습니다. 이들은 돌아온 뒤에도 보코하람의 여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못해 납치됐던 소녀들은 낙태와 따돌림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